안녕하십니까.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박정훈 작가의 약자들의 전쟁법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약점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즉, 고난과 역경 앞에 선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대학을 못 나온 사람에게는 학벌이 그들 앞에 놓인 약점이요 시련일 것입니다. 장애인에겐 신체 활동을 제약하는 몸의 장애가 약점이고 시련일 것이며, 어떤 이에겐 머리가 나쁜 것이, 어떤 이에겐 주류에 속하지 못한 비주류 소수자의 신분이 약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약자일 것입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신체적 약자이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면 인간적 약자이며, 마음이 편치 못하다면 정신적인 약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인간다움이란 약점을 극복하는 연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약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좌우할 것입니다. 즉, 약점을 가진 자가 약점이 아니라 약자가 아니라 약점을 주어진 숙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약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점에게서 비롯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전략인 것입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삶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느려서 살아남은 나무늘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늘보의 느림과 게으름이야말로 나무늘보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무늘보의 천적은 제기어, 슬라손이, 독수리, 아나콘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남미 밀림의 대표적인 포식자인 제규어가 가장 큰 천적입니다. 절대 강자인 제규어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분에 20cm만 움직이며 숨지기고 숨어 있는 나무늘보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늘보 유전자는 아마도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제규어처럼 빠를 수 없다면 차라리 철저하게 느려지자고 말입니다. 나무늘보는 식성도 느림의 특성에 맞게 진화시켜 왔습니다. 나무늘보의 주식은 유칼립투스 잎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하고 소화도 잘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질 나쁜 잎을 주식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거친 나뭇잎을 소화시키기 위해 나무늘보는 여러 구획으로 나뉜 위를 갖고 있다 합니다. 일단 뱃속에 넣은 뒤 오랜 시간, 어떤 때는 한 달에 걸쳐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포식한 나무늘보는 전체 몸무게의 3분의 2가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적습니다. 나무늘보는 신진대사율이 매우 낮고 모든 신체 활동을 느린 삶에 유리하도록 최적화시킨 것입니다. 즉, 제규어가 바라는 빠른 속도의 게임을 거부하고 느린 쪽으로 진화한 결과 나무늘보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나무늘보의 전략을 통해서 약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